일단 창조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술가들은 그 창조 능력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예술가들은 우리랑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조금은 4차원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예, 주변의 예술가들 보면 좀 그런가요? 근데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기업에서 창조 경영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땅만 파갖고 돈 벌듯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돈 버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창조적 사고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예술가들이 가장 창조적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 한번 배워보자. 뭐 그래서 요즘에 창조 경영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연 요청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CEO들 많이 받죠.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거 거기 가서 근데 여자 얘기만 하신다 소문이 들었어요. 제가 요새는 미술이 네. 그 대세죠. 미술에 의해서 디자인 예. 그렇죠. 디자인이 미술이죠. 그렇죠. 이에서 이 팔리냐 안 팔리냐 결정나잖아요. 그렇죠. 선풍기도 그렇고 모든 물질 이게 저 미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도 창조적으로 명작 스캔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상징 몽마르트르 언덕. 140여 년 전 이곳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몽마르트르의 풍차.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고된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은밀한 해방구였다. 이 일탈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은 화가가 있다. 바로 색채의 마술사 오귀스트 르누아르다. 그가 춤추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 바로 물랭 드라 갈레트였다. 물랭 드라 갈레트 est devenu très vite un lieu mythique de Paris. Donc un de ces lieux qu'il fallait fréquenter, un de ces lieux qui était au même titre que plus quelques années plus tard la Tour Eiffel. 전설의 무도회는 우리에게 명작으로 남았다. 르누아르는 파리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데 탁월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살아 움직인다. Chez Renoir, comme chez Monet aussi, c'est que ces artistes ont voulu peindre des sujets de leur temps. Ce sont des sujets d'actualité. Et tous ces artistes ont peint des personnages ou des scènes. 평범한 사람들의 매력적인 일상. 그것은 르누아르가 바라본 물랭 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의 현실, 그 자체였다. 네. 참 많이 우리가 본 그림인데 이게 무도회의 한 장면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하신 처음 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시는데 그림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어영 기자. 이 그림을 딱 보고 그냥 그림을 잘 모르는 저의 감상은 옛날 분들이 참 낯술 한잔 하시고 네. 흥청거리고 계시는구나 부럽다 네. 뭐 이런 풍류를 즐기고 있구나 네. 네. 아, 부러워. 저는 뭐 그림 속의 옷의 역사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건 저한테는 일종의 그 사진 기록 자료 같은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네. 패션 화보 같은 겁니다. 아, 참 옷들 참 잘 입었다. 네. 저 스트라이프로 가려진 저 팔목엔 어떤 뱅글을 했을까. 뭐 이런 걸 살짝 떠올려봤어요.
물랭 드라 갈레트 이름이 어려워요. 물랭은 무슨 뜻이고 갈레트는 뭔지 좀 그러니까 아세요? 갈레트라는 네. 건 빵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빵 이런 거고. 아, 네. 그 물랭은 물랭면. 네. 아, 물냉면과 네, 빵. 네, 풍차라는, 그러니까 풍차를 판, 그러니까 갈레트를 파는 풍차 카페 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저 불란세의 전통적인 아주 그 맛있는 빵이라는데, 일단은 좀 드시고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면 왜 프랑스 하면 좀 바게트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것만큼이나 대중적이고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음식인가요? 이제 뭐 버터를 많이 넣고 이렇게 자꾸 네.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든 적인데. 네. 그러면은 저런 파이 같은 빵도 뜻하지만 또 한 네. 가지는 부르타뉴 지방에서는 네. 그 메밀로 만든 크레프 또 갈레트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아. 여기서 파는 건 이제 파이죠. 이제 파이 같은 거. 맛있어요. 네. 근데 단지 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뭐 보니까 음료 술도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여기도 뭐 술이 좀 유명했나요? 저 빵 파는 풍차라고 네. 그러면 일단 서민 저 뭐 네. 냄새가 나잖아요. 서민적인 사교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그 당시가 이렇게 도시화가 막 진행되던,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도시에 집중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이 되면 어쨌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저런 데서 모이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춤출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구려 그 무도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싼 무도장은 그 스테이지 올라갈 때마다 돈을 냈대요. 근데 여기는 입장료만 내면 하루 종일 춤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싸구려죠. 그러니까 이 춤이라는 것이 남녀 추는 게 궁정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현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서민들도 저 공주 왕자처럼 이제 흉내를 낼 수 있게 됐죠.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서 이렇게 춤추는 네. 이런 장소가 된 예. 아주 그 변혁기 네. 우리 저 사회 아주 중대한 변혁기의 그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판 저 지금 당시 여기 이 주변에 또 이게 포도원들이 있어서 술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계속 서민들의 무슨 무도회장이라 그러는데 얼핏 봐서는 서민들 같아 보이지 않지 않아요? 옷도 굉장히 잘 차려 네. 입었어요. 저 정도 입으려면 요즘도 힘든데 그 당시에 뭐 저 드레스 같은 것들이 그 뭐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만화에서나 보던 것들인데 그쵸. 과연 서민인지 그리고 일상에 찌든 사람들인지는 저 다크서클밖에는 티나는데 그 서민들인 거는 사실인 게 이런 스타일의 야외 술집을 그 당시에 겐게트라고 했거든요. 네. 겐게트라는 것이 이제 겐게라는 것이 갓 담궈가지고 숙성 안 된 싸구려 백포도주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빈에도 가면은 호이리게라고 해서 그 해에 담긴 그 핵포도주를 먹는데 서민들이 먹는 싸구려 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민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가 이렇게 막 추천단의 옷을 입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바로 요 때가 1871년이 파리 꼬민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시기고요. 피해 일주일이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하고 그 독일하고 전쟁이 있었죠. 보불 전쟁. 거기서 프랑스가 패하고 뭐 알자스 로렌 지역 뺏기고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국민 방위군을 만들어서 최후까지 독일에게 결사항전하겠다. 바로 그 지역이 목마르트 언덕이에요. 네. 물랑 드라 갈레트 이 지역에 그 파리 그 코뮌의 지도부들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 그 지도부들이 얼마 전까만 해도 거기서 막 저 혁명을 하고 막 네. 그랬는데 다 이제 몰살 당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림이네요. 네, 좀 네. 역사를 알면 좀 아이러니하죠. 이 파리 꼬민은 굉장히 그 저 유명한 저 단체예요. 그 저 봉기 밀란 비슷한 거. 네. 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기본 정신 위 아래 없이 그런 아주 훌륭한 멋있는 그 봉기가 이 동네에서 생겨난 거예요. 요 근처에서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